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페 24를 분석하게 될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종목 코드는 042000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8일 오후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카페 24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 상황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기술적 분석이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카페24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맡고 있고요. 또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과 광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KG 이니시스, LG유 플러스고요. 네이버와 이제 온라인 광고 같은 것을 하는 국내 주요 사이트들을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1인 가구가 대중화되면서 언택트 사업과 인터넷 쇼핑몰이 유행이죠. 유행뿐만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러한 트렌드가 자리가 잡게 되었는데 카페24는 이러한 언택트 국면에 적합한 옥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카페24는 이미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2년도부터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 스토어를 구축하고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연결해서 시장 선점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1인 창업자부터 중대형 기업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초연결의 바탕을 둔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개발 가이드 도구 사례를 제공을 해서 1인 개발사부터 중견 개발사까지 누구나 전자상거래 생태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센터를 열어서 쇼핑몰을 위한 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끔 해서 궁극적으로 기업형 쇼핑몰 커스텀 서비스를 강화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같은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최대 규모의 호스팅 계정 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의 모습도 매우 기대가 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판매자가 소비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제품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컨텐츠도 창출이 돼서 장래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페24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700억 정도 되고요. 발행 주식수는 1,880만 주, 유동 주식수는 1,3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자 이런 게좀 아쉽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 18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원래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가 실적이 보장이 돼서 상장이 된 경우가 아니고요. 테슬라 제도라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기업 상장 요건이 충족 안 되더라도 충분히 기업 성장성이 보장이 돼서 이제 특례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24가 굉장히 원래부터 이제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가 17년도 때 이제 흑자가 나와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좀,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꾸준히 이렇게, 상황이 나아져서 또 이제 테슬라 제도의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채 비율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유보율도 좋아서 기업이 위태롭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굉장히 좀 단단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중간값 한번 뚫리게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또 이제 그 매도세를 못 이기고 밑으로 좀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아래꼬리 그려주면서 위로 좀 올리는 그런 느낌 없잖아 있는데 아 이게 다시 요 위로 올라와 줘야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요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카페2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네,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라고 이제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이 2021년이 된 이후로, 이제, 무료 종목 이제 브리핑, 혹시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8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7시 28분에 이미 그 인사 말씀을 올려 주셨고, 그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 보시면 좋을 공지사항 같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이제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미 상원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부양책을 뭐 결의안을 채택했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슈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2021년 2월 8일 뭐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현재 시간 9시 가온 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는 뭐 11,500원 뭐 손절가는 만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